이렇게 짝대기를 툭툭툭 들였으면 열쇠 길이 힘들겠다. 야, 이런 욕심쟁이 대한민국. 우선 이 선은 그어놔도 되죠? 그죠? 아니, 형도 괜찮잖아요? 제가 네컷만화 1분 7초 네컷만화 그리기를 저번에 정말 쓸데없이 주제도 없는 그리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짝대기를 툭툭툭 들였으면 열쇠 길이 힘들겠다. 야, 뭐가 막힌 만화예요? 민규의 1분 7초 챌린지 네컷만화 도전. 1분 1초. 나쁘잖아. 보세요. 공연이 시작됩니다. 저희 무대를 보시면 그게 있어요. 아이디어 컷이 큰 마크가 있는데 이제 그게 벌어지기 시작하면 작동이 시작합니다. 근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이 보이기 시작하죠. 팬들의 함성 소리 오프닝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유닛 무대가 시작돼요. 네 명의 멤버가 힙합 팀이죠. 4명이만 보면 뭐가 마이크를 들고 공연을 하는데 팬들이 정말 아주 신나합니다. 지금 약간 달아오르고 있는 중에 펄펄펄 하고 있는 건데요. 보시면 다 점프를 하거든요. 살짝 뛰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. 그리고 폭죽 또 앵콜의 피날레는 또 폭죽이 꼭 필요하잖아. 엔딩 무대가 끝났고요. 그 다음에 앵콜 팬들은 아수라장이 됐어요. 정말 신나게 즐기신 거죠. 13명의 멤버가 마지막에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폭죽이에요. 폭죽은 팍 튀는 건데 얘는 폭죽이 아니라 그 아즈나에서 뜯는 거 나올 때 나오는 그 뭔지 아시죠? 빵빨의 그 에어샷이에요. 그래서 이 휘어져 있잖아요 이렇게. 이거 핸드마이크 힙합팀을 표현한 건데 퍼포먼스팀 같은 경우에는 헤드셋 마이크를 대고 있으니까 만약에 퍼포먼스팀을 제가 설명했다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렸을 거예요. 이건 헤드셋 마이크, 그다음에 이거는 핸드마이크, 그 다음에 이거는 스탠드 마이크. 이 차이가 있어요. 자, 폭죽이다. 끝에 연해지죠. 에어샷이다. 날아가다 떨어지는 거죠. 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공한 걸로 하겠습니다. 아닌가요? 민규의 1분 7초 챌린지 성공.